자, 오늘은 명절에 이렇게 나물 많이 하고 남은 거 있지요. 이걸로 밥하고 이렇게 비벼가지고 나이스 피피에 싸서 구워서 맛있게 한번 해볼게요. 밥 한 공기. 자, 이건 한 젓갈씩 이만가지고 이제 그냥 가위로 뚝뚝 자를 거예요. 콩나물 한 젓가락. 집에 있는 거 재료 넣으면 돼요, 아무거나. 시금치. 시금치, 고사리. 맛있겠네. 가위로 조금 이렇게 숭둥숭둥 잘라줄게요. 밥이 들어가서 조금 싱거울 것 같아서 요 까나리찜 반스푼만 넣어볼게요. 싱거우시면 더 넣으면 돼요. 참기름도 좀 넣어야지, 그래도. 기름 한 스푼. 이렇게 비벼 먹어도 맛있지만 또 싸서 먹으면 쪼개기도 맛있어. 자, 라이스 페이퍼. 이건 얇아가지고 두 장씩 해야 돼요. 그리고 미지근 물에 하면 돼요. 이거는 너무 뜨거운 물에 하면 얇아서 녹아요. 녹아서 싸기가 안 좋아요. 야채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넣으시면 돼요.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라이스페이퍼는 좀 두툼한데 그 현지 라이스페이퍼예요. 베트남 현지 라이스페이퍼. 그래서 얇아요. 얇아요, 엄청. 조금 크게 싸가 만두처럼 꾸묵지.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주시면 됩니다. 즉시 써, 이렇게. 돌려가면서 적시 주시면 돼요. 두 스푼씩 넣을게요. 팬을 달궈주시고요. 기름 부어주세요. 자, 팬 달구고 중약불로 합니다. 다음은 안 돼요. 서로 붙으면 안 되죠? 붙으면 안 돼. 붙으면 필요해요. 노릇노릇한 거 낼게요. 뜨거워서 먹겠나? 여기 너무 맛있어요. 겉에 만두 같아요. 국만두. 겉에는 밥만두다. 우와, 맛있는데? 감자 되게 맛있어. 딱 맞고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엄마, 비빔밥 하면 맛이 틀려. 그러니까 비벼 먹을 때랑은 맛이 틀려. 이게 추운지 저희다. 나물 남으면은 여기하고 좋아. 이렇게 비벼 만드시죠 말고 구워 먹어도 괜찮겠다. 대박이다. 생각했다. 응? 상상이야. 상상외로 더 맛있다고? 응. 맞아, 그건 맞는 것 같아. 나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.
너 내가 이래 한다니까 뭐. 이거 내가 하라 했어. 내 아이디어인데 뭔 소리라. 내가 라이스 페퍼에 말라고 내 아이디어인데. 쿨해. 이렇게 저희가 애를 씁니다. 아이디어를 내려고.